환단고기에 대한 역사 비평적 접근의 필요, 환단고기의 비평본 편집을 제안한다, 이런 제목으로 민영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은 김상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상일 교수님은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철학, 한사상, 동학과 신서학, 수은과 하이테드 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작년에 금년 2월 13일 날 저기 상생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또 들으신 분들이 반응이 좋고 또 내용도 더 보충을 이렇게 하셔서 오늘 이제 새로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오시던 환단고기 그 비판한 여러 가지 방법론과는 사뭇 다른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하실 테니까 이제 그 좋은 발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단고기를 비롯한 문명이 우리 쪽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상일 박사 같은 그런 신학을 하면서 우리 신학 쪽에다가 그것을 소개한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생각이 우리나라의 이론신학,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성서신학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순경 박사라고 은퇴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대작을 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1, 2, 3부로 나오는 책 중에서 일부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이 환단고기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리뷰를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아직까지 환단고기에 대한 어떤 그 환단학회에서의 학문적 결론이 신학으로 넘어올 만큼 체계적으로 연구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미리 벌써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또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록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에 부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학에, 기독교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화가 가능한 건가 하는 이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퍽 오래전에 10여 년 훨씬 이전에 단군학회에서도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어떠냐 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참 어려운 부탁을 해와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단군 학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대해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가지고 연구한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그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 환단고기에 관해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환단고기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연구를 한 다음에 비평본을 좀 환단학회서든가 단군학회서든가 이것을 내어줬으면은 문외한들도 그것을 보고서 환단고기가 어떠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냥 우리가 보니까 위서론이다, 위서다, 진서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은 간대가 없고 그 형성 과정을 보면서 그냥 위서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대단히 학문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또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경 전서에 대해서 구약 성경 안에 39권의 소책자가 들어있고 신약 성경 안에도 27권의 소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66권의 책에 대해서 지금 환단고기를 두고 하는 논쟁과 똑같은 논쟁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걸친 그 연구 결과로 우리 기독교 성서학계에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비평적인 편집본입니다. 비평적 편집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드린 그 자료의 부록에 환단고기도 어떤 그 이와 같은 비평 편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한번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환단고기가 어떠한 책이다 하는 그 성격을 좀 파악하고 또 그것이 지닌 가치 이런 것을 좀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주문하는 형식으로 비평적인 편집본 그냥 그 환단고기 원본이나 혹은 번역판 혹은 주석책 말고 그 비평본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일 것 같아서 걱정이 지금 앞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성서학이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법을 썼을 때 이것은 성서신학의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고전문학에서 고전문학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문예부흥 이후에 사용하던 그와 같은 방법론인데 기독교 쪽에서 성서학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신구약 성경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써본 그와 같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제가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까 우리 김상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하대학교에서 나온 장영주 씨의 논문이 제가 볼 때는 역사적 비평적 연구 방법을 아주 한껏 활용을 한 그와 같은 연구 논문이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보니까 환단고기는 위서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기까지는 아주 객관적인 연구였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위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종교적 문헌에서 위서론에서 자유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유대교의 구약 성경도
기독교의 신약성경도 그리고 이슬람의 쿠란도 그리고 가까이는 무슨 그 불경의 경우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불경의 경우 또 유가나 도가의 어떤 경서 이런 것들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하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은 책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해와 그 다음에 고대의 이와 같은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도대체 비평본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비평본이란 사본들이 많을 때 사본 사이에 이문, 이독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 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기초 본문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매 페이지의 상단에다가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는 상단 하단이지만 이 비평본의 특징이 외형적 특징이 뭐냐면은 기초 본문은 한 서너 행 밑에 한 30여 행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본들과의 비교 를 말해주는 그런 형식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페이지 상단에 편집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개의 사본들과 인용 본문이 보이는 이독들은 어떤 건 나누어 주기의 형식으로 본문 하단에 제시하는 그와 같은 편집 형태고 여기에는 평가가 없고 사실만을 적시하고 평가는 본문 비평자라든가 혹은 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나 성경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나 논란의 내용이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비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그 기독교의 경전의 경우 신약전서의 경우 사본들이 지금 우리가 세계 학계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약 2천여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요. 단 두 사본도 일치하는 사본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본들 사이에 이독들이 많습니다. 고의적 이독도 있겠지만 또 실수로 인한 이독도 있고 어쨌든 이독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세기와 11세기 구약이 형성된 것은 기원전 10세기부터 부분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AD 90년에 유대교에서 경전이 됐었고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10세기 기원후 10세기의 사본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에 사해 부근에서 거기서 성경 구약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것들은 이제 기원전 2세기 3세기 기원전 3세기 2세기의 성경 사본들입니다. 그거 기존의 지금 성경 사본들보다 천년이 앞선 거지만 또 실제로 그것이 성경이 생겼을 때보다는 또 천년이나 후대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사본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그 기독교가 번역할 때 구약을 번역할 때 대본으로 쓰는 사본이 레닌그라드 국립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본입니다. 이 사본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또
비평본을 만들었는데 이 사본의 경우도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 볼 적에 5천여 곳의 본문상에 이독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곳이 이 5천여 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학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발전시켰느냐면은 본문 비평이라는 것, 서로 다른 사본들을 비교 연구해 가면서 어떤 것이 그러면 원문이었느냐 아니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이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 본문 비평이 먼저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비평에서는 사본과 사본 사이의 이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독 목록을 만들었고 유형별로 분류를 했고 그 발생 배경을 추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비평이라는 것 혹은 문헌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건 보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아이 바빌론 창조 이야기하고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훨씬 이전에 나왔던.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역시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 구약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문헌들에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경전이 최초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헌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편집한 흔적이 나타날 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또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당황은 되지만 한번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자 해서 고대 근동 지방 문헌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다 들추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십 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과 관련된 고대 근동 지방 문헌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책을 수집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료 비평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자료 비평.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본문 비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자료 비평을 해야 되고 환단고기 안에 있는 중국 문헌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또 우리의 역사의 고문헌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추려서 비교도 해보고 하는 이와 같은 자료 비평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누가 정말 이것은 당군 시대에 쓰여진부터 나온 거냐, 환국 시대부터 나온 거냐 하는 이런 어떤 연도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연도 문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문서 낱말 사전을 한번 편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환단고기의 한자가 전부 다 몇 자다. 낱말은 몇 개의 낱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낱말들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이 의미의 역사까지 밝혀주는 그와 같은 고문서 낱말 사전도 편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낱말 사전, 다음에 그리스어 낱말 사전을 통해서 단순한 낱말 사전이 아니고 각 낱말이 어느 시대에 생겨나고 시대마다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을 기독교 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환단 고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어떤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환단고기의 문법, 또 문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그 부분의 어떠한 연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또 기독교 쪽에서 한 것은 뭐냐면은 창조 이야기도 있고 홍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 법전 이야기들 법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하무라비 법전을 위시해서 고대 근동지방 문헌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구약에는 이와 같은 전승이 이러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구전이든 기록이든 계속 계승 내지 전승이 되었는가? 어떤 생각이 전승될 때에는 그것만이 그대로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전승 단계에서 가감되고 변화돼요. 그렇다면은 이 환단고기에도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그것을 전승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 전승을 누가 이것을 계승시켰는가? 이게 전승 담지자들이 누군가? 또 어떤 단체인가? 기독교나 유대교의 경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전승이 전달되는 통로였는데 그러면 환단고기는 어떤 가족사 혹은 어떤 그 특수 집단의 어떤 그 이념과 관련된 그 집단의 집단사 이런 것과 관련된 건가 해서 그와 같은 전승 비평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만일 그냥 그 이 환단고기가 어느 개인이 소장한 작품이었고 뭐 언제 알려지고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전승된 환경이나 방법이 어떠했는지 서원이었을까? 가족 제사였을까? 마을 공동체였을까? 개인이나 국가의 기념일, 기타 가족 행사 아니면 누구의 유언 이런 것들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문서의 연대 결정을 위해서는 환단고기의 어떤 그 문장의 스타일, 장르, 양식, 이 양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그것이 바로 양식 비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그런 여러 그 문단들의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금년 2월에 54회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콜로퀴엄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응답들 중에 제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토의 시간에 얻은 게 뭐냐면은 자 환단고기를 이제 이렇게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려면은 이미 환단고기 자체가 삼성기라든가 단군색이라든가 북부역이라든가 태백일사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소책자로 구성도 있으니까 이제 책으로 책 이름은 네 권으로 책은 네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고유의 책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남은 작업은 각 권마다 챕터와 버스 장과 절을 좀 성경책처럼 나누어서 연구할 적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 있으면은 무슨 책 삼성기 몇 장 몇 절 뭐 태백일사 몇 장 몇 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 학회에서 공동으로 그걸 쓰게 되면은 연구하기에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견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옛 문헌이나 우리의 옛 문헌에 이 그 환단고기와 관련된 옛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환단고기와 관련된 동양의 고대 문헌이라는 그러한 자료도 한번 편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 논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이 환단고기를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지금 몇 가지 주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석들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석들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면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보람된 수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평본을 만들려면은 그 기초 본문을 어떤 걸로 해야 되고 비교할 본문들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장영주 씨의 그 인하대학의 논문 그것이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장영주 씨가 환단고기의 성립 과정 그리고 부제로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이 내용 변화가 이게 옛날 책이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전달됐으면은 이거 진서로 말할 수 있겠는데 내용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위서다 하는 그거였는데 이것은 그 고대의 문헌이 성립이 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그 고대 문헌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이 연구는 장영주 씨의 논문은 환단고기의 비평본 편집을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로서는 그 방법이 모범적이고 예문이 넉넉하고 상당히 좋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환단고기의 판본이 6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처음 2개 개연수 목판본이라든가 오형기 정서본은 이미 유실되어 버리고 없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광호 이해사에서 나온 그 1979년에 나온 광호 이해사본 이것이 이제 베이스 텍스트의 그 기초 본문에 구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 페이지의 위에다가 편집을 하고 그 밑에는 다른 것 무슨 그 배달 의숙본 또 바뀐 것이죠. 이것을 위시한 다른 어떤 그 판본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립 씨가 자유지에다가 기고했던 이 마지막 것이 나오기 이전에 환단고기가 나오기 이전에 기고했던 그 어떤 그 단편들 이것들이 이제 주로 중요한 비교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밖에 그 이유립 씨가 환단고기를 출판하기 이전 1976년과 78년 어간의 전기간행물 자유지에 기고했던 걸 쭉 이제 보니까 전부 다 19편이에요. 19편이 전부 다 이 환단고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나온 그 광호 이해사본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 장영주 씨의 논문은 그걸 다 일일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19개의 그 단편들 이것도 역시 그 편집 비평본을 만들 적에 기초 본문하고 비교해 보아서 왜 이와 같은 이독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같은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환단고기 이 광호 이해사본과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저작물들이 있는데 환단 휙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개토 성능 비문 석주 역주라든가 세계 문명 동원론이라든가 커발한 문화사상사 1, 2권 여기에도 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도 이제 그 기초 본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영주 씨의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내용은 4,500여 년 전 이전으로 반만 년 전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24세기 이전에 시작되는 환국시대와 단군시대의 역사인데 단군 47세까지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환국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은 반만 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20세기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한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지 말고 옛날 역사나 이런 그 종교 문헌이 이렇게밖에 구전이나 혹은 다른 전승을 통해서 때로는 비밀리에 또 이렇게 전승되는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이 토라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천지창조의 연대를 언제로 볼 겁니까? 가장 가까이에 봐도 7천년 전 이것은 이제 받아들인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몇백만 년 전 내 역사를 몇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자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반만 년 전 역사를 반만 년 이후에 썼고 그것도 이제 여러 같은 이름의 여러 판본들이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는데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자 자신이 이독들을 비교하면서 문구가 바뀌었다, 연대가 바뀌었다,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문구가 바뀐다든가 이 문구가 바뀐다는 것은 문체가 바뀌는 건데 사본학에서는 문체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정보의 차이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문체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도가 바뀐다, 나라 이름이 바뀐다, 숫자가 바뀐다 하는 것은 좀 이제 더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이런 차이점을 말하면서 장영주 씨는 거기서 차이점을 말하면서 별 큰 의미는 없는 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별 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자구의 차이라든가 혹은 나라 이름의 차이라든가 혹은 숫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위소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어떤 전승 과정에서 어떤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보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렸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귀중한 연구를 해가지고 위소론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그건 너무 아쉬운 거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비평본 편집으로 가면은 비평본을 편집하면은 이제 독자들이 그걸 보고 이 책의 성격을 알게 될 거고 가치를 판단할 것 아니겠느냐. 이걸 이 비평적 연구를 한 다음에 위소론으로 가버리면은 구약, 신약, 쿠란, 몰몬경, 불경, 유가, 도가의 경전 어느 것도 위소론이 안 될 것이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열심히 했으면서도 결론이 치우쳤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독교도 사건 후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식을 써가지고 그런 양식을 쓴 다니엘서 같은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의 역사를 지금 우리 20세기의 역사를 말하면서 무대를 10세기로 더 밑으로 올려서
거기서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고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를 사건 후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록으로는 이렇게 그 환단고기 비평본 만들어 보기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해본 것이 바로 마지막에 한쪽 반인데 그 기초 본문으로서는 그 광호 이해사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비교 본문으로서는 특히 그 단편 인용문들을 많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비평 장치를 만들 때는 비교 본문은 음독을 하고 그리고 비교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독들을 제시하고 이독의 특성을 묘사하고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성격을 좀 우리 독자들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판단하기 전에 팩트 자체를 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옆에서 보면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참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